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경제사회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광주형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정책을 본따 2017년 부적국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전국에 공모했는데요. 현재 광주 지역에는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한 곳이 추가로 개장한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5월 오픈한 생각하는 손 1호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목공예와 가구 제작 등을 직접 주문받아 만드는 곳입니다. 생활 선생님의 지도 아래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2호점 러브레터입니다. 가죽 공예를 손으로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곳입니다. 또래 아이들은 한참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 러브레터 공방의 아이들은 또 다른 공부를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3호점 미디어 작업장 찰나는 청소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프로 못지않은 아이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지난 1월 문을 연 4호점 커피와 베이킹 작업장 피카츄는 청소년들에게 커피 수업을 하고 벽화 작업 등 마을 활동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3월에는 5호점 미용과 네일 작업장을 개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성가족부는 광주시가 운영 중인 이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전국 표준 메들로 선정하고 생활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작업장과 연계한 인턴십 과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돼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